정창식 씨, 당신은 살인 청부 및 정치자금 상납,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. 뭐야? 날 체포를 해? 국회의원 황창식을 감히 증거도 없이 체포를 해?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. 황창식 사장님, 이제 당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. 그러니 그동안 당신이 저지른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예, 정훈이 너 이놈!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짓이야?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다, 이 씨사! 이거 너 알까? 공금횡령은 정훈이 저놈이 했어! 에? 그리고 살인은 조동철 저놈이 저지른 짓이고! 형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! 뭐야, 이 좀! 이거 와! 이거 놓지 못해! 여보! 우리 같은 나! 여보! 어디 가는 거야? 가시죠. 별일 없을 거야. 넌 고모님 모시고 집에 가 있어. 여보! 여보! 정훈이 너 이놈!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! 어림도 없어! 놔! 놔! 책감을 제대로 받아야 돼! 그럼 이제 아이고야! 이거 꽃이다! 꽃이다! 잠깐 누구야? 정훈 아니야? 아이고 정훈이 나왔네? 에? 아이고 네 아버지 어떻게 믿으나?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. 이게 다 오정은 그놈 때문이야. 그놈이 네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다고. 그놈의 집구석에 가서 내가 다 엎어버리고 말 거야!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? 넌 네 아버지가 저렇게 끌려간 걸 보면서도 아직도 그놈 역성 드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! 상필 오빠가 아버지 따라갔으니까 곧 연락 올 거야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, 엄마.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실 분 아니잖아. 아, 여보, 이제 우리 어떡해? 어떡하냐고! 다 끝났어요, 형.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제 황창식도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거야.